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역사교실의 박성호입니다. 벌써 세계사가 8강째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현대사로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까지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근대화가 좀 늦었죠. 세상이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난 발전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슬픈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개항 이후에 식민지 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반식민지화 가는 과정에서 많은 그 민중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영국의 중국을 개항하기 위한 조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편전쟁 있죠. 아편전쟁. 우리가 중국의 근대사를 할때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사 선생님도 다 알죠. 아태양, 아편전쟁, 그 다음에 태평천운동, 양문운동, 아태양, 그 다음에 저는 청푸일 이렇게 한 나라 더 넣습니다. 청푸일. 그러니까 청푸전쟁, 청일전쟁, 그 다음에 변우신. 변우신을죠. 그러니까 변법 자강운동, 그 다음에 의화당운동, 그 다음에 이제 신축제약 이렇게 말합니다. 변우신, 그 다음에 이제 광러신.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합니다. 광러신. 그래서 여기에 광이라는 것은 광서신정, 그 다음에 러는 러일전쟁, 그 다음에 신해혁명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태양, 청푸일, 변우신, 광러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편전쟁, 태평천국운동, 양모운동, 청푸전쟁, 청일전쟁, 그 다음에 변법 자강운동, 의화당운동, 신축조약, 그 다음에 광서신정, 그 다음에 러일전쟁, 신해혁명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편전쟁 하면 영국이 편무역으로 그 무역의 적자를 많이 본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편을 밀수해서 중국에 팔아먹죠. 인도에서 이제 이렇게 인도에서 가져다가 했다. 그때 중국의 무역은 주로 이제 공행을 통해서 말이죠. 공행무역이. 공행무역과 그 다음에 동인도회사의 무역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 황제는 이것을 이제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임칙사라는 흠차 대신, 다시 말하면 고위 관료를 파견해 가지고 아편을 다 몰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폐기하죠. 여기에 대해서 영국이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편 전쟁이고, 이 아편 전쟁을 종식시키는 조약이 바로 이제 난징 조약입니다. 그 난징 조약이 있다. 1842년. 그 연도는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1840년에서 42년, 그죠? 이때 이제 난징 조약 내용을 보면 다섯 개 항을 개항해라 그러죠. 그래서 광저우라든가 상하이가 이때 이제 그 개항이 되는 겁니다. 또딴거 뺏어가죠. 그것이 바로 이제 홍콩이죠. 홍콩. 그래서 홍콩을 할양했다 그러죠. 이 홍콩 할양은 다시 1997년에 이제 반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공행을 폐지했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영사재판권과 체육대. 이것은 불평등한 거죠. 불평등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조약을 체결했죠. 강화도 조약 때. 자, 그런데 영국은 그래도 자기의 이제 마음에 이제 덜 차죠. 그래서 영국은 무역 확대를 계속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청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프랑스를 끌어들입니다. 선교사 피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중국에 저항을 하자. 그래서 이제 무역도 하자.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전쟁을 돌아옵니다. 이것을 제2차 아편전쟁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4년 동안 하죠. 4년 동안. 영국은 어떤 빌미를 가지고 했냐? 바로 에로우 사건이죠. 에로우 사건이. 에로우라는 것은 바로 밀수선이요. 밀수선. 밀수선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그 중국의 관원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배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에 또 영국 국기가 있고 그러니까 내려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영국 국기를 바로 못 오겠다 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이 제2차 아편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맺은 조약이 뭐예요? 텐진조약이죠. 58년에. 그래서 이때 이제 항구를 더 추가해서 개항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베이징의 외교관이 바로 이제 주재하게 됐다. 외교관이 주재하게 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교도 선교의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베이징. 왜냐하면 이제 베이징까지 이렇게 진격해 오니까 청왕조에서 뭐할수 없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텐진 조약에 더 추가를 하고 주롱반도, 이 홍콩 일부 이런 데를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주선해줬던 나라가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한테도 지금 말하면 이제 중계료를 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연해주. 연해주가 이제 러시아의 땅이 되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두만강 쪽에 연해주가 맞닿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하고 이제 국경을 맞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그 아편전쟁을 보면서 홍수전이라는 한족이
드디어 이제 아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바로 태평천국운동이다 그러죠. 태평천국운동. 이 태평천국운동은 상계를 조직해서 바로 이제 크리스트교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러죠. 여기 천국이란 자체가 뭐예요? 바로 기독교의 중요시 천당 아니에요, 천당. 이 홍수전, 홍시치안이 드디어 이제 내세운 슬로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 멸만흥하죠. 멸만흥한. 다시 말하면 이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흥하게 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청나라 왕조를 부정해요. 부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라의 태평천국이라 해가지고 난징의 수도를 정하고 바로 이제 선포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독차독, 그 다음에 이제 남녀평등, 그렇죠? 특히 이제 여자를 아주 그냥 그 무시했는데 이제 남녀평등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여자들한테 했던 아주 나쁜 풍습이 있어요. 전족이라고 하죠, 전족. 그래서 이제 여자아이가 낳으면 어려서부터 그냥 발을 딱그 가죽으로 묶어버리죠. 더 이상 발이 크지 못하도록 이거 전족이라고, 이것을 폐지합니다. 또 천조 전무제도라는 토지제도를 해서 어쩐다 모든 하늘아래 땅들은 전부 다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농민들 좋아하겠어요. 이런 그 태평천국운동이 잘 갑니다. 13년 동안 계속 갔으니까. 그런데 그 아편전쟁을 끝내고 난 영국이 또는 프랑스가 바로 이제 이 군대를 파견해서 청나라 군대하고 합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진압하죠. 이때 외국 군대는 상승군이라고 합니다. 상승군이라고 하면 항상 승리하는 군대. 그러니까 이제 한족이 볼 때는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죠. 이것이 상승군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천군을 지지하니까 한족들도 바로 태평천국을 이제 부정하죠. 그래서 이제 향용이라고 해갖고 신사층들이 막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끝내는 진압돼요. 그래서 13년 만에 진압됐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때 이제 한인들도 서양 무기를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양문동에 참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리용장이나 증국범 이런 한인 관료들이 양문동을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의 근현대사를 할때 이렇게 순서를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주장하는 슬로건을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한인 관료들이 추진했던 거죠. 한인 관료. 이 아편전쟁의 패배 이후에 서양의 실력을 이제 완전히 압니다. 그래가지고 태평천국운동 진압 시에 더, 야, 이 서양 무기 좋네. 다 알아요. 증국범과 리용장.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인 관료죠. 이 사람들이 중국의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이것은 양무운동 그럽니다. 양무운동. 양무운동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양무운동 1861년부터 33년간 했어요. 94년까지. 그러면 이 양문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 누구냐? 한인들이 한인 관료입니다. 한인 관료들이 했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것이 뭐냐? 중체소용이에요. 중체소용이. 우리가 이제 태평천국은 이 멸만흥한이었죠.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중체소용이 말이죠. 중체소용. 중체란 말은 말이야. 중국의 몸체는 어떤 법률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런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동도서기 그러죠. 동도서기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이제 금릉에다 군수공장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도 생산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해군도 창설하고, 기업도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신식 학교도 세우고, 유학생도 파견해서 해외에서 발전된 문물을 배우려고 애를 쓰겠죠. 이것이 양문동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 양문동이 33년 동안 했는데, 그 결과가 어쨌냐? 뭐 실패입니다. 일단 실패요. 특히 그 보수파 관료들이 아주 반대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견제했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는데 이 회사 경영에 대해서 또 관리 간섭을 엄청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전쟁을 해봤는데 두번다 졌어요. 청푸전쟁, 청일전쟁 다 패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33년 동안 했다는 것이 전부 다 이것이 형식적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째요? 변법 자강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이제 청푸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청푸전쟁은 왜 일어났냐? 청푸전쟁은 1884년이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은 1897년, 10년 사이에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청푸전쟁이 뭐냐면 베트남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프랑스는 졌어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했던 것이 이것이 이건 뭐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뭐 일본하고 했죠. 뭐 당연히 여러분이 뭐 국사에서 해서 하더니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서 타이완과 펑우제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라오 등을 또 뺏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라오 등을 뺏기니까 이제 누가 독일, 러시아, 프랑스가 이제 달라들어가지고 야 일본 너희 너무한다 그래갖고 뺏기게 하죠. 다시 이제 반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삼국간섭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독일이 산둥 칭따오에 진출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문동 실패로 해서 아 이거 이제 중체소용이라는 것이 좀 허구에 불과하다. 정말로 계획을 해보자. 왜 우리가 일본에 졌는가? 왜 프랑스에 졌는가? 이거 생각해보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했다. 그럼 일본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일본을 좀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변법 자강운동. 변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 다 바꿔가지고 우리도 이제 개혁을 해보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깡웨이죠. 캉웨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양할 때 했던 양치차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제 이 변법 자강운동이냐? 바로 이제 공양학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죠. 공자 춘추에서 나온 공양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를 설치하자. 이것은 일본에서 했던 거죠. 일본을 롤 모델을 하자.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자는 것이 변법 자강운동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갑신정변 때 김옥균이가 했던 그롤 모델도 메이지 유신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과거제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교육제도, 그다음에 상공을 육성해야 됐다 그러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라는 것이 실제로는 중국에서 그 당시에 뭐예요? 전제군주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하자. 그 다음에 의회를 설립해서 신하들 의견도 듣고 뭐 이렇게 하자 이 말이죠. 이런 변법 자강운동이 끝내놨죠. 보수파 서태후에서 탄압되죠. 그래서 100일 만에 이제 이 정변이라고 그래서 이 무술 정변 그러죠. 그래서 100일 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그래서 변법 운동을 무술 개혁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한 서태후라는 사람 누구냐? 한풍계 후궁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동치제가 이제 왕을 해다 일찍 죽죠.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의 그 아들 광서제를 데려다가 섭정을 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광서제하고 거의 하루 차이로 사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서태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의학운동이죠. 의학운동. 자, 의학운동은 여러분 잘 아시 뭐예요? 의학권을 가지고 한다. 의학권을 가지고 했다. 의학권이라는 것은 이제 권법인데 무술만 잘하면 실제로 어째요? 서양의 총이나 칼을 전부 다 물릴 수 있다. 뭐 이런 좀 주술적인 의미도 있죠. 의학운동은 1899년부터 1901년까지 그죠? 그러면 누가 중심이냐? 백년교도가 중심입니다. 백년교도가 중심이 됐다 그죠? 이 사람이 내세웠던 부청별량이에요. 부청별량. 여기에 부청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청나라를 돕는다 그죠? 그 다음에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자고. 그래서 이제 이 의학운동은 실제로 어째요? 청나라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전부 다 서양의 제국주의자다 또는 크리스트교를 가져온 선교사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산둥에서 시작합니다. 산둥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빼칭을 공개하죠. 그 당시에 크리스트교의 제일 문제는 뭐냐? 교회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를 통해서 엄청난 물자도 가져가고 철도를 부설해서 또 이익을 가져가죠. 그래서 이 철도를 파괴합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청왕조는 진압을 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국주의 몰아내자니까 참 좋은 슬로건이다 하고 이제 모른 척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연합국이 이놈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8개 나라가 진압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청제국은 한쪽으로 이제 완전히 몰리죠. 그래서 조약을 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축조약 이렇게 말해요. 신축조약이. 신축. 다른 말로 이제 베이징 의정서, 베이징 뭐 의정서다 뭐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상금을 지불해주고 러시아 군대가 이제 만주에 주둔하고 다시 말하면 애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뼈아픈 조약이다 이렇게 알아듣는다. 아까 이제 2차 아편전에서는 이제 에로우 사건 이후에 텐진 조약에서 빼칭에 애교관이 주둔하는 그다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애국 군대가 주둔했다 이렇게 알아듣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광서신정이죠. 이 광서신정은 보수파 애들이 이제 시작 보수파가 됐어요. 광서제 때에서 광서신정.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제도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헌법도 제정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과거제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요? 신군도 창설했다 그죠. 신군 새로운 군대. 그다음에 1908년에는 헌법도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때 광서제와 서태후가 이제 전부 다 사망해버리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러일 전쟁이 있었고 포츠모스 제약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과정을 보면 어째요? 처음에 양문동 했죠. 양문동 했는데 실패해요. 그 다음에 변법운동 했죠. 변법운동 했는데 또 실패야.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뭐예요? 혁명운동이죠. 혁명. 혁명운동. 이제 신의 혁명이 터졌다 이렇게 하는데요. 신의 혁명은 1911년이죠.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를 결성합니다. 누가 했겠어요? 쓰논이죠. 쓰논. 쓰논. 우리가 쓰논 또는 선문이라고도 합니다. 선문. 한자로 하는 선문이에요. 쓰논은 바로 이제 삼민주의를 내세우죠. 삼민주의. 삼민주의라는 것은 민자가 새겨져 있죠.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민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만주를 몰아넣고 한족 정부 수립하자. 그 다음에 뭐예요? 공화정책에서 권리를 찾아주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나 제도개혁을 통해서 민생을 안정시키자.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철도 국유화에 반대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폭동이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찬폭동을 불려요. 수찬에서 폭동이라고 또 우창에서는 바로 신군이 봉기랍니다. 혁명 세력과 연결해서.
그다음에 각 성에서 이제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신해혁명 성공으로 들어갑니다. 신해혁명이 성공해서 1912년에 바로 난징에 중화민국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임시 총통은 당연히 순원이겠죠. 그런데 순원이가 유한 스카이가 군부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초대 총독에는 바로 유한 스카이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잘 부탁했는데 유한 스카이가 얘가 이제 아주 흑신을 품죠. 혁명파를 탄압하고 그 다음에 어째요? 황제를 다시 부활하려고 해요. 실제로는 어째요? 1916년에 사망하죠. 그래서 그때 지방의 모든 군인들이 자기들의 그 지휘권을 가지고 이제 활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군벌세를 그러죠. 그래서 군벌이 활거가 됐다 이렇게 알아듭니다. 군벌 활거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유한 스카이 사망 이후에 그렇다 그러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둔 것이 그 순서점이 아태양 청푸일 변의신 광의신.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꼭 알아두면 됩니다. 두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을요. 교사 질문.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는 깡웨이 개혁,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 스스로 변한 자, 또 뭐가 있어요? 깡위가 했다. 깡위가 했으니까 변법 자강운동. 변법 자강운동. 뭐, 이렇게 하면 돼요. 1898년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천조전문대도 이것은 이제 홍수전 태평천국운동이죠. 태평천국운동. 태평천국운동. 그 다음에 부청멸량, 이것은 의화단이요. 의화단운동. 그 다음 난징좌차고 이것은 아편전쟁이죠. 아편전쟁. 그 다음에 이제 발발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러죠.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조선에서 했던 거죠. 조선에서 했던 것이고 서태후의 포도바 이거 맞죠. 그래서 이것은 무술정변 뭐 이렇게 말하죠. 무술정변이다 그러죠. 100일 만에 실패했다. 답은 역시 5번이겠죠.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면 이 개혁이요. 근대화 운동의 노력을 태평천국 진압 후에 큰 공을 세운 증국본 리홍장. 아, 이게 나라 부강하게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서양을 배워서 임하죠. 그러니까 이거 양문동이죠, 양문동. 양문동이요? 군기체 설치했다. 이것은 청나라. 청나라 옹정제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군기체라는 것은 뭐예요? 최고 정무기관이죠, 정무기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재상제도 폐지했다. 이 말은 명나라의 홍무제였죠, 홍무제. 주원장. 그 다음에 요거 맞죠? 답은 3번이겠죠. 천조전무제 이것은 태평천국운동, 태평천국운동.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우공예 이것은 난징조약이죠, 난징조약.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8강 중국의 근현대사 1편 했습니다. 이제 2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